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여러분, 대학병원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가르치는 병원이잖아요. 전공이라고 하면 이제 인턴 레지던트. 사실 이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고 하면 최첨단 그리고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는 대신 의료계 후학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한 거예요. 실제 판례에서도 이렇게 대학병원은 명시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물론 환자들이 명시적으로 학생한테 안 받을래요 이렇게 하면은 거부가 가능하지만, 그런 게 있지 않다고 하면은 실습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병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대생 신분으로 해서 이것저것 할 기회가 많아요. 특히 응급실은 워낙 활동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해리포터의 헤르미온도 돼가지고 있다가 환자가 오면은 요즘 갔다 오겠습니다 거의 이런 느낌이거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가지고 환자한테 이제 물어보러 가야 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헤르미온도가 돼야 돼. 그때만큼은. 만약에 이렇게 환자 왔는데 여기다가 거의 존 위즐리처럼 보다가 이렇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이리 콩, 금닥터 선생님 오늘 많이 피곤하신가요? 네?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아니요 할만합니다. 아 그래요? 아 괜찮네요. 응급실 편하죠? 할만합니까 응급실? 네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금닥터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환자가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앉아만 있으면 편하겠죠 금닥터 선생님. 네? 아무것도 안 하니까 편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금닥터 선생님? 네 오늘 밤 환자 누구누구입니까? 이름을 잘 못 외우잖아요. 그래 와보세요 갑니다. 교수님이 이름만 보고 이 환자가 어떤 환자였는지 말해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털리는 거죠. 스파링 당하는 거야. 스파링 당하는 거. 내가 샌드백이 되고 교수님이 때리는 거죠. 얻어맞고 혼나는 거. 그게 이제 학생 역할인데, 그렇게 듣기 싫으니까 눈치껏 나가서 일합니다. 응급실에 보이는 인턴 선생님들은 이제 발이 발바닥이 불나도록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응급실 진료를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가가지고 제가 말하죠. 엄마, 선배님, 내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선배님이 어이구 우리 학생의사 해봐.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말하려는 이 NG튜브가 그랬어요. L튜브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코를 통해가지고 넣어서 위까지 더 집어넣는 거예요. 식사를 하기 힘드신 분들이 이걸 통해서 영양을 넣고 이제 하는 거고, 그 외에도 위세척을 한다거나 이럴 때 좀 많이 쓰거든요. 이상한 거 먹고 오면 위세척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거를 코로 통해서 이제 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코 먹잖아요. 코 안 먹으면 사람 없잖아. 코 먹으면은 꿀떡! 코 할 때 어때요? 코랑 입이 연결된 거 알잖아요. 꿀떡 하면 식도로 꿀떡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뭘 넣을 때 줄줄 막 넣으면서 꿀떡 환자가 해줘야 돼요. 이 할머니는 응급실에 왔는데 환자 상태가 괜찮았어요. 왔는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간병인도 있고 곧 이제 퇴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뽑은 거지. 그래서 아 이것까지 넣어주고 보내야겠다 라는 환자였어요. 제가 눈치껏 헤르미온도 돼가지고 왔죠. 와가지고 선배님 제가 해도 됩니까? 선배가 이제 그 인턴 선생님이 갑자기 표정이 너무 좋아지는 거야. 아 진짜? 이거 하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어? 낯선데? 왜 이렇게 좋아하지? 그때 눈치챘어야 돼. 그리고 그 선생님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어요? 뭔가 느낌이 딱 갔는데 커튼을 딱 치고 환자분 안녕하세요 딱 갔는데 느낌이 세. 날 안쓰럽게 바라보는 간병인. 양손이 뽑지 말라고 싸는 게 있어요. 장갑 같은 거. 장갑이 있는 할머니. 짜증이 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할머니가.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 뺄 순 없잖아. 왜냐면 이미 한다고 했잖아. 이거를 잘 젤을 잘 발라가지고 코를 수수수수 넣어야 돼요. 당연히 불편하겠죠 여러분. 이게 편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여러분. 그 코딱지 팔 때 빼놓고 손 안 놔봤겠지만 불편하잖아요. 코딱지가 조금 막혀서 흥 하고 난리 나는데 여러분들 그 손 이만한 콧줄 들어오는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 할머니가 하기 싫었나봐. 당연히 하기 싫었겠죠. 하기 싫은 거 뽑았겠죠. 할머니 넣을게요 이제 불편해요 넣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하기 싫다고 하면서 빡 때리는 거야. 그래서 빡 맞고 이렇게 맞고 딱 보니까 풀어가지고 저를 빡 때리신 거죠. 이제 이게 포상이지 포상. 여러분들이 말하는 포상 이런 건가요? 뭐 포상이야. 맞고 와 정정하시네. 하 짜증난다. 아 그 선생님이 그래서 도망갔구나. 하 근데 이미 했는데 우째 끝까지 해야지. 그래서 이거 지금 조금 넣은 상태니까 중간 빼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한번 빼면 못 하는 거야 영원히. 그래서 쑥쑥쑥 넣고 오셨어요. 할머니가 이제 하기 싫다고 하는데 간병인이 이제 위로 올라타가지고 막아주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한 명을 가지고 두 명이 한 명 이제 막아주고 계시고 저는 빨리빨리 넣고 있었죠. 근데 이게 코로 넣고 식도로 넘어가려면은 침을 꿀떡꿀떡 삼켜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침 삼키세요 꿀떡 침 삼키세요 꿀떡 전 팥떡 좋아해. 근데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그런 말을 해요. 할머니 꿀떡 하세요 꿀떡. 전 팥떡 좋아해요. 이제 그러고 놓고 있었는데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계속 입을 옴뇽뇽 하고 계세요. 오 식도로 안 넘어가고 입으로 나왔나 보다. 다시 해야 되나 생각을 했어요. 아, 좀 다시 하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 들어가면 좋았을 텐데 했는데 할머니한테 아 해보세요.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옴뇽뇽 하시다 갑자기 퉁
할머니 입초 확인할게 입 벌려주세요 하는데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서 제가 어렸을 때 오락실 가면은 게임을 막 좀 했어요. 막 피하는 거 어렸을 때 막 피하는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난 피했지. 근데 할머니 손을 잡고 계시는 간병인분이 맞은 거지. 딱 맞고 나를 한번 훌겨보더라. 짜증나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피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피하고 5, 6, 7, 8 하고 이제 아직까지 이거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으면 빠지면 안 되니까 잡고 피하고 다시 놓고 할머니 아 해보세요. 아 또 6, 6, 6 켜야 하더라고. 또 피하고 원래 한 번 속도 두 번 속냐? 또 피하고 봤는데 딱 이제 이게 넘어갔더라고. 아 잘 넘어갔다 해가지고 계속 넣고 이제 나중에 소리까지 해서 확인을 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해 의사들은 막 수술방에서 고상하게 수술하고 노래 틀면서 수술하고 그럴 것 같죠? 나도 그럴 줄 알았어.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아, 밥 먹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인턴 선생님한테 그랬죠. 선생님, 저 다음부터는 안 할래요. 인턴 선생님, 아 왜? 아 왜 해줘?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시고요. 의사 때리지 마세요. 우리도 맡기 싫은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우리도 뭐 우리 가운 입었다 병 막 피가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막 병 피해야 돼 이렇게.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안녕.